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검정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뱀은 산을 좋아하겠죠.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자이라고 아주 잘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계합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개수는 뭡니까? 검정색, 그죠? 검정색이고 수자는 뭡니까? 일자, 육자를 쓰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 뱀날은 닭날하고 잘 맞고요. 소날하고 잘 맞습니다. 그러나 돼지띠, 그죠? 그 다음에 개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고 매사에 독창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이 정미라고 잘 안 맞습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이라고 잘 맞지가 않고요. 유통업이나 제조업, 예체능, 약사, 의사가 좋습니다. 우울증이나 심장병, 혈압, 간을, 간질환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자, 오늘의 운세 들어갑니다. 자, 띠벨 운세입니다. 라이브로 보이는 띠벨 운세. 자, 지띠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금요일 운세입니다. 지띠 보겠습니다. 지띠. 아이고, 화려한 사업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오고요. 그죠? 아주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죠? 계약이 잘 되고 이사가 잘 되는 그런 날이 되네요. 자, 사축합금이죠. 아이고, 오늘 좋은 남정네가 있습니다. 그죠?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 뭔가 생각이 잘 이루어지고 나갔던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영마가 들어오는 범띠 봅시다. 범띠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질까요? 교통사고나 운전만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좀 생각을 하고 좀 천천히 다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약간 우울하네. 그죠? 우울해서 연애는 좀 꼬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금전이나 어떤 계약은 좀 잘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괜찮네요. 오늘 근데 이별이 좀 있어서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죠? 좀 시비 구슬수를 좀 주의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날은 좀 조용히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뱀띠가 뱀날을 맞이하셔서 그죠? 아주 좋은 남자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횡재수가 좀 있으니까 예, 일지월창 하시고요. 만사 형통입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아이고, 말띠가 오늘 뭡니까? 이별이 좀 있는가 봐. 연애 이별이 있어서 부부 사업이라든가, 그죠? 애인하고 트러블이 좀 있으니 조심하시고, 입을 조심하세요. 그러나 사업이나 금전이나 계약이나 이사는 다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그죠? 뭐가 활활 불타오네요. 그죠? 돈도 되고, 사업도 되고, 그죠? 연애도 잘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사신합수죠, 그죠? 그래서 좋은 만남이고, 연애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결혼 초혼이나 재혼이 가능하고요. 금전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유합금이죠, 그죠? 오늘 좋습니다. 금전이 들어오고, 남정네가 들어오고,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요.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이사도 가야 됩니다. 자, 원진살 볼까요? 원진살. 원진살인데도 오히려 이별 뒤에 상담자를 만나게 되네요. 전화 이복이 되네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외로웠는데 뭔가 좀 돌파구가 뜨이네요. 이런 날은 횡재수가 좀 있습니다. 자, 영마가 들어오는 거죠. 사회충이죠. 그죠? 근데 오히려 뜻밖의 소식이 들어와서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울했던 것이 좀 그치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그런 날이 된답니다. 길을 열고, 또 어떤, 만남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시고요. 자, 토요일 운세에서 뵙겠습니다.